안녕하세요, 라이언입니다. 저는 이번 캠프를 두 번째 참가했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캠프에서 너무 재밌게 지내서 이번에도 참가했습니다. 일단 이번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아침이 와 있어서 일단 좋았고요. 그리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영어로 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많아서 재밌었습니다.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것은 무파 부파랑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리는 모두 강단에 한 10시쯤에 모여서 미싱 선생님들을 찾았는데 밖에 나는 우리 조아도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재밌었고 다 재밌습니다. 다음도 다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익입니다. 설교를 일찍 끝내주셔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.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화재가 난 줄 알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웃고 계셔서 게임이라는 걸 알아챘어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또 오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에릭입니다. 저는 이곳에 두 번째 온 거고요. 모든 선생님들 다 재밌으시고요. 저번에도 재밌었는데 이번엔 게임들 스케일도 커지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져서요. 정말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모든 게임들 다 재밌고 특히 던지볼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어요. 하이, 안녕하세요. 이현규입니다. 저는 이 캠프를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데요. 저번 캠프에도 너무 재밌어서 다시 왔어요. 오늘 이번 캠프에서 전 피구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으로 바뀔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찬입니다. 저는 여기 변호사님의 회그룹에 왔는데 게임 같은 것도 재밌었지만 영어 수업도 재밌었습니다. 저희 선생님은 크리스하고 존이었는데 막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선물도 주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손준민이라고 합니다. 저는 캠프 생활을 지내면서 재밌게 지냈는데요. 특히 제일 좋았던 점은 기숙사 생활에서 그 외국인과 같이 자고 같이 놀면서 했던 거에 제일 좋았는데요. 저희 그 룸메이트 외국인은 네슨이라고 합니다. 네슨은 베리 매우 좀 덜티해요. 하지만 진짜 개그맨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라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. 그리고 네스는 네스랑 밥 먹고 맨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나왔는데 선생님들 찾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 화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사람들 찾고
안녕하세요. 저는 제니퍼인데요. 이번 캠프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했는데 그 중에서 연극 연습한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수입니다. 저는 이번 캠프에 두 번째로 오게 되었는데 오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. 이 캠프에 오게 되어서 배운 것도 많고 즐거웠던 것도 많았습니다.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